안녕하세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팔계주사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팔계주사위는 이렇게 주 개를 뽑을 수 있는 두 개의 메인 주사위와 효를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주사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동양에서는 이 팔계주사위를 많이 사용을 해요. 순서가 까만색 주사위가 위로 가고 빨간색 주사위는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두 개는 색깔만 다르고 구성하고 있는 한자는 똑같아요. 한자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먼저 추가요는 굉장히 단순해요. 여기 보면 위 상자가 있고 처음초라고 하는 한자가 있어요. 처음초가 1번이고요. 밑에서부터 1, 2, 3, 4, 5, 6 이렇게 6개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초는 1번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2번, 3번, 그리고 이렇게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 5번, 그다음에 위상이 바로 6번을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다시 보여드리면, 처음 초, 그리고 2, 3, 4, 5, 6번을 대체하는 위상. 이렇게 6개를 추가요로 쓰고요. 그리고 메인을 구성하는 괴입니다. 예, 이게 아래에 들어가는 괴라고 했죠? 자, 이거는 무슨 한자일까요? 하늘건이라고 해요. 파란색 스카이, 하늘을 뜻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땅도 있겠죠? 땅은 땅권이라고 하는 이 한자예요. 부수가 흑토 들어가 있죠? 땅권. 저희 태극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건건감리거든요. 하늘, 땅, 그리고 감은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감. 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덩이 감이라고 하고요. 얘는 물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럼 불은 뭘까? 불은 문자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떠날 리라고 읽습니다. 얘가 바로 불화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도 볼게요. 나머지는 얘는 천둥번개를 뜻해요. 벼락진이라고 하는 소성계 이름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얘는 박골태. 나중에 연못태고로 바뀌게 돼요. 얘는 박골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얘는 어긋날 간. 마운틴 즉 산이 됩니다. 얘는 뭔가 멈춰져 있고 지지부진하고 더잘 되기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베이스 캠프. 그게 바로 어긋날 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까만색 주사위도 볼까요? 똑같아요. 하늘 건. 얘는 하늘이에요. 하늘건. 그리고 쭉 돌아서 얘가 땅권. 예, 한자로 하면 땅지가 됩니다. 나중에. 땅권입니다. 그리고, 얘는 소개를 안 했던가요? 얘는 손개손이라고 해요. 자, 빨간색 주사위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손개손이라고 하는 한자가 나옵니다. 손개손은 바람풍이 됩니다. 바람풍. 얘는 손개손이라고 하는 소성계 이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까만색도 똑같이 있어요. 까만색에도 이렇게 벼락진이 있고, 떠날리가 있고, 박골태가 있고, 어긋날 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하는 일이 잘 될까? 이렇게 깊이 깊이 생각한 다음에 신중하게 괴를 던져요. 그러면 일단 주사위 개가 이렇게 났다고 칠게요. 위에는 떠날리 불화가 된다고 했고요. 밑에는 어긋날 간 마운틴 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화산녀라고 하는 괴가 나오고요. 화산녀 중에서
화산염은 총 6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6개의 효 중에서 어떤 걸 중심으로 내가 해석을 해야 될까?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까라고 추가 효의 위치를 볼 때는 이걸 같이 봐요. 지금 제가 추가로 던졌을 때 위상이 났어요. 그러면 1번부터 올라가서 6번까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6번을 나타내는 게 위상입니다. 네, 이렇게 8개 주사위로 점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